솔직히 분리수거 너무 귀찮아요. 어제 전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떡볶이 그릇 바닥이 보일 때쯤 드는 생각, 아 이거 양념 때문에 재활용 안 될 텐데 번거롭네. 이렇게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해도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서 세척이 필수적이랍니다. 쓰레기를 씻어서 버린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위해 씻었어요. 그런데 뭐야, 왜 안 지워져? 흐르는 물에 빡빡 닦아도, 물티슈로 뽀득뽀득 문질러도 깊게 뱀 양념은 지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아 귀찮게 하네 지금.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나오는 해답, 햇볕 제거시간 말려두면 저절로 없어져요. 용기에 남아있는 붉은 색소의 정체는 카로티노이드. 이걸 햇빛에 노출시키면 산화되어 없어진다는 건데요. 아 이거 언제 말리고 있어, 진짜 귀찮네. 이 번거로움을 1분 만에 해결해줄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짠! 그냥 코인물 티슈 아닌... 그냥 코인물 티슈가 아닙니다. 일반 물티슈와는 확연히 다른 효과. 배달용기 속 카로티노이드를 싹싹 지워주는 이 기특한 녀석의 이름은 카로로. 카로로를 만든 사람들, 놀랍게도 평범한 고등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백업 CEO 권은채입니다. 백업의 마케터 김현준입니다. 무역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신나리입니다. 카로로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물질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착색을 지우려고 세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처음에는 에탄올이라든지 린스 샴푸, 이런 생활에서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레몬도 해봤고 양파도 해봤고, 식초에서 뭔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아서 식초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카로로의 비결은 바로 식초 속 구연산. 사실 구연산은 굉장히 구하기 쉬운 물질입니다. 게다가 구연산이 포함된 물티슈는 이미 세척용품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물티슈의 원재료는 폴리에스터. 이걸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닦는다면 오히려 환경적 손해가 발생하겠죠. 카로로는 생분해 티슈와 종이 포장재를 사용해 그 목적부터 폐기까지 전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구연산 더하기 생분해 티슈,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번거로운 재활용에 한 끗을 더해준 카로로.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물질이 남아있는 용기를 물로 한번 씻고 카로로에 물을 묻혀서 쓰기 좋게 풀어줍니다. 그 후에 용기에 남아있는 착색을 닦아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 이름도 귀여운 카로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포란색하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많이 시키잖아요.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 그럼 분리수거라도 똑바로 해서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색을 지우려고 했는데 잘 안 지워져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채로 제가 창업특기자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서 창업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심각하다는 거를 크게 느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닦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가장 합리적인 게 코인 티슈라고 생각해서 아이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이 업로드한 카로로 소개 영상은 알고리즘의 축복을 받아 조회수가 떡상하면서 영상을 본 여러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 끝나고 나서 그 채널에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엄청 기뻤죠. 뭔가 이제야 빛을 발하나? 이런 느낌이 들고.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카로로의 실제 제품 출시.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구연산 물티슈가 이미 존재하기에 별도의 특허 출원이 어렵다는 점, 티슈 안에 구연산을 장시간 잡아둘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 등 여러 한계의 측면에 제품 출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음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향후 계획을 밝히며 환경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는데요. 알고리즘을 타면서 댓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알고 있던 문제점이고 이래가지고 생활용품 쪽으로 피벗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이박스나 비닐포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이건 좀 더 다듬어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상에서 느꼈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한 청소년들, 우리 지구의 미래. 마냥 어둡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